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반복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요. 나중에 한 걸음 걷지 않은 그 사람과 굉장한 먼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배우는 열 문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함께 배워가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록 하죠.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고급 영어로의 한 걸음, 이디엄스로 탭스 정복하기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굉장히 무겁습니까? 너무 무겁다 보니까 cut corners 하고 싶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cut corners, 모서리를 잘라버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내가 원래 해야 될 절차와 원칙이 있는데 쉽게 하려고 유도리 타는 거죠.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cut corners 하는 방법은 없고요. Take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꾸준히 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마침 다다르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나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탭스 열 문장 시작하도록 하시죠. 첫 문장입니다. When my vacation was over, I had to go back to the daily grind. Back to the daily grind. 줄여서는요, back to the grind라고 듣습니다. Back to the grind. 방학이 끝났을 때 나는 뭐 해야 되죠? 다시 grind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grind는요, 보세요. 이 갈다거든요. 이 커피를 가는 거가 grind인데 명사에 이제 grind는 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가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고 학교 돌아가고 회사 돌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go back to the daily grind라는 것은 일상적인 원래 하던 일상적인 루틴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죠. 보통 아름다운 곳으로 휴가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이 그 카톡창이나 페이스북창을 back to the grind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겠죠. back to the grind. 외우세요. go back to the daily grind.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가지요. after being yelled at. being yelled at.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 질러지는 걸 당했을까요? 그렇죠. being yelled at이니까 소리 질름을 당한 거죠. 누가 그 사람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나니까, 질러지고 나니까, and dance to another tune. 그 다음 보니까, a stern talking to. 이것도 명사네요. 굉장히 stern, 엄격한이죠. 엄격한 말이 will make her dance to a different tune. 다른 튠으로 춤추게 그녀를 만들 거야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아래 있는 것 중에 골라보세요. 다른 튠에 맞춰서 춤을 추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한번 봐보시면 이해 갈까요? 보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슬프죠? 근데 갑자기 다른 튠에 맞춰 춤추죠? 눈썹이 바뀌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뜻입니다. 행동을 바꾼 거죠.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게 dance to a different tune 또는 dance to another tune. 굉장히 슬픈 음에 맞추다가 신나는 거에 맞춘다든지 신나는 음에 맞추다가 슬픈 튠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애니 태도를 바꿨다는 뜻이죠. dance to another tune 또는 dance to a different tune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으로 갑시다. Danny, dawn on me, dawn on me, dawn, dawn on. dawn 하면 뜻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쫙 올라오면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안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진 거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It dawned on me.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 했다는 사실? I had never returned your call.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다시 안 해줬구나. 너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동의 없이 기억나시나요? 때리다. It hit me. It dawned on me의 동의어는 It hit me죠. It hit me. HIT를 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Sally decked all her keys out for the holiday party. 여러분, holiday party 가면, 파티하러 가면 아이들에게 옷을 어떻게 입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옷으로 입히겠죠. 이 deck이 우리 집 앞에 놓는 그 deck 있죠, deck. 이런 것들이 다 deck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decked out이라고 쓰면은요, 여기 보세요. Dressed in a very fancy way. 멋진 방식으로 옷을 입은 게, we got all decked out for the occasion. 우리 그 행사를 위해서 멋지게 옷을 입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뭐겠어요? 아이들을 화려한 옷을 입힌 거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죠? 물어보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멋지게 입고 왔다면 물어보세요.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무슨 일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라는 뜻이죠.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What are you all decked out for? 무슨 일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It was the devil of a job. It was the devil of a job finding hotel with vacancies. 남아있는 방을 가진 호텔 찾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Devil이니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Devil이니까. Devil of a job이니까. 보세요. Fashion is a devil of a job, but we love it. 사랑한대요. 그래도 일은 어떠지만. 그렇죠. 일은 힘들지만, 일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 패션 일을 사랑한다는 거죠. 방이 남아있는 호텔 찾기가 devil of a job이었다는 건 어려웠다.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네요. 그래서 devil이란 표현을 썼나 봐요. A devil of a job. 힘든 일. 마지막입니다. Dispense with. 오른쪽 사진 한번 확대해 볼게요. Dispense with a horse.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뭐 없이. 그렇죠. Horse 없이 하기. 그렇죠. Dispense는 없애버리는 거죠. Let's dispense with the formalities. Formalities. 형식 같은 것은 dispense 해버립시다. 무슨 말이에요? 형식 같은 것은 없애버립시다. 제거해버립시다.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the boy led a goat into the park. 공원으로 누굴 데려갔어요? Goat. 염소를 이끌고 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did a double pump. Did a double pump. 보세요. 눈길 다시 한번 가지 않나요? Do a double take 해야 되죠. 남자가 이거 같이 보이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봐요. 아, 아이 얼굴이 꼭 할아버지 얼굴 같죠? Do a double take 하게 생겼죠. Do a double take.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Did a double take. 다시 한번 봤대요. 왜? Realized those were pizza rolls in his pocket. 이 파켓에 있던 게 피자 말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다시 한번 가더라. 그래서 do a double take. Do a double take. 다시 한번 놀라서 쳐다보다를 do a double take로 쓰는 거죠. Second look. 다시 한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do a double take. 점검하시고요. The dog did a job on my pillow. The dog did a job on my pillow. 개가 내 이불, 저기 베개에 대해서 job을 해줬을까요? 꿰매줬을까요? 그런 뜻 아니죠. Do a job. Do a number는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Sin will do a number on you. 당신이 짓는 죄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말이죠. Do a job on. Do a number on.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깜지 숙제를 내주거나 계속해서 이 갑자기 팝업 퀴즈를 보면 The teacher did a number on the students.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듣습니다. Do a number on, do a job on. 이겠습니다. 세 번째 갑시다. You can generally tell,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답니다. When a student is trying to do a snow job. 학생이 snow job 하려고 노력하면 선생님들 안 돼요. 우리는 알수 있대요. 그렇죠. Do a snow job이 뭘까요?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 정도에 배운 것 같은데 snow job은요 거짓말이죠. 이거 볼까요? We want to give us rich businessmen 부자 비즈니스맨들에게 tax cut을 주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을 창출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대 대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주자. 그럼 이 돈이 흘러서 가난한 사람에게 갈 거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snow job, snow job, snow job 그랬죠. 거짓말이야. 속임수야란 말이죠. Do a snow job. 눈으로 아무리 멋있게 집을 만들어도 녹아버리면 집이 사라지잖아요. 속임수죠. 그래서 do a snow job. 그 다음 갑니다. We want to do away with poverty. Do away with poverty.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가난을 away 해버리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폐지하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 말이죠. 우리는 가난을 제거해버리길 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Do away with problematic laws. 문제가 되는 법을 do away with 해야 될 시간이다. 뭔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법들을 없애버릴 시간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는 do away with the password네요. 근데 password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password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password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we need to do away with
passwords 하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The marathon did me in. I'm really done in.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Marathon. 마라톤이 나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I'm really done in. 무슨 말이에요? 난 정말 피곤하다 그런 말이죠. A full day of traveling has totally done me in. 하루 종일 여행 다니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했다 그런 말이고요. Gosh, I can't believe Annie. Annie를 믿을 수가 없어. She doesn't seem tired at all.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죠. We both walked 30 miles. 1마일이 1.6km 정도 하죠. 몇 km를 걸었나요? 엄청나게 걸었지만 I'm done it. 나는 너무 피곤한데 어때요? Annie는 안 피곤해요.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do 사람 in 또는 I'm done in 하면은 엄청나게 피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done in, too tired to do anymore.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I was really done in after the game. 그 게임 후에 너무나 피곤했었다 그런 말이죠. 좋습니다. 오늘 10개 표현 배웠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복의 힘이 변화를 만들어내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장들과 좋은 표현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so long. Bye bye.